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남자친구가 보냈다고 하기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친구로 지낸 지 13년, 사귄 지는 8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이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이죠. 게다가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 대기업의 그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인 소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취할 때는 와서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럴 정도로 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제보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 마련하고 출퇴근할 차량도 마련해주고. 근데 한 가지 제보자, 아까 이제 여자친구의 집에는 다 와서 이미 예비사회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남자친구 가족을 못 만났대요. 근데 얘기로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니 나오신 다음에 인사를 하자. 하여튼 그거 빼놓고는 다 완벽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신혼집 이 가구를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어느 날 이 약속 시간이 다 돼도 이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답답한 마음에 여러 번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문자 하나가 띵동하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내 드릴 거 가전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카톡도 안 보고 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뭐 문자가 온 거죠. 저기 자고 있는데 뭐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문자가 왔고 저는 저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분이 받고 거기가 어딘데 그쪽에 받으시냐 하니까 자기가 1년 된 여자친구래요. 자기 집에서 얘가 자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서 이제 삼자대면 하러 간 거죠. 자, 같이 신혼집 가구 보러 가기로 한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아서 전화했더니 우리 그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제보자분께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서 웃잖아요. 예. 웃는 그 의미가 너무 허탈해서 아마 그 웃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뒤통수를 쳐도 이게 8년 동안 사귀면서 저렇게 당하는 건 저도 이 보니까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아까 문자가 한 통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주임님 누구누구가 자고 있어요. 일어나서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급한 일이신가요?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주임님. 네, 주임님. 자기는 주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보자는 이 남자친구와 같은 직장에 있었던 사이도 아니고 또 주임도 아니니까 이 이상한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이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하고 지금 1년 이상 사귄 그 여자친구인데 자기 집에서 현재 자고 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전화가 그럼 왜 주임으로 왔느냐. 거기에는 누구누구 주임이라고 하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문자를 갖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밝혀졌는데 참 이게 8년이 참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8년. 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백다해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백성문 주임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전화를 끊고 한달 후에 남자친구와 그 여성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남자친구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에 한번 남자친구의 태도에 또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아서 하라고가 무슨 얘기인지 당시 제보자와 남자친구 함께 있던 여성 세 사람이 나눴던 대화 녹취 들어보시죠.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부남의 애들이 때문에. 네 여자랑 8년 사귀었다면 나랑 1년 개월 얘기해. 남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를 8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이 있고 애가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집에 인사와서 전세집 가져오는 거야. 좋지만 그렇다면 정상 없죠. 좋았겠다. 내가 차 뽑아줬으면 그거 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여자 태우고. 차 뽑으면 우리 집에서 출퇴근한다고 했어요. 기가 찬다. 나한테 다음 달에 이혼돼. 다음 달에 이혼돼. 둘이 떠들어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서 가서 얘기해. 그래라. 그럼 같이 가자 지금. 집으로 가서 생각하자. 아 지금 같이 가자고. 불러서 그럼 부르던 거. 와 진짜 참 백 변호사님 저렇게 열심히도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진짜. 와 근데 이게 네? 전 아까 그 여자 두 명의 얘기로 끝일 줄 알았더니 네. 결혼해서 애가 둘이는 또 심지어 유부남이네요. 아 그 진짜 그러니까 일단, 아내도 있네요. 그럼. 일단은 기본이 3달이네요 3달이. 그러니까 이미 제가 둘이 딸 유부남이라니까 제가 저가 너무 기가 차는데 여성이 이제 뭐 그 안에 있었던 원래 옆에 있어요 주임님하고 했던 그 갔던 여자가. 아내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 그럼 왜 계속 만나냐 그러니까 아 곧 아내랑 이혼하고 같이 살자. 내년에 우리가 결혼하자. 이래서 그냥 아 이혼하고 오겠구나 하면서 같이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저거 왠지 문신 같은데요. 아 또 뭐 이 남성은 동업한다면서 제보자한테 사업자금 뭐 생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에서 빌려가기도 했는데 또 다른 만나던 여성에게도 또 수천만 원 또 빌려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해명과 설명을 계속 당연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요구했죠. 근데 알아서 해. 둘이 더 떠들 건가 해라. 믿는 그대로인데 뭐 하면서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다고 하고요. 정말 뭐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거액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저렇게 딱 걸렸을 때 정말 미안해. 나 용서해줘. 막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기라도 하면 불쌍해서라도 조금은 감안을 하겠는데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또 이 제보자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말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던 거고 금방 이혼을 할 거였다. 문제없이 결혼 다 진행하려고 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제보자는 본인이랑 사귀던 그 8년 안에 아이들을 낳은 건 맞는데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한 건지 그 시기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남자친구는 제보자에게 나는 너에게만은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필요에 의한 거였고 제대로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서 통화까지 하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이라는 사람이랑 한 8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인데요. 사업을 동업한다면서 네. 앞에 빌려간 돈이 꽤 크게 있는데 아 동업이 아니라 네.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에 뭐 사람 있으면 어떠신가요? 네 그런 거 없었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비슷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요? 이런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무슨 한 20명 넘습니다. 20명이 넘을 것 같답니다. 예.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진짜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 웹 그럼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사람을 여성들을 만났던 건데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나이 이름만 빼놓고 나이도 속이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경상도 출신이면 나도 경상도 부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충청도 출신이면 저도 충청도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괜히 친밀감을 빚어냈던 거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직업의 특성상 이제 거주지가 자주 바뀌었던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저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나 됐던 거예요. 자, 현재 소송을 제기했죠. 네,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보자분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네요. 아, 민사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빌려간 돈 갚으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아직 뭐 일단 기일은 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민사도 민사지만 형사고소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동업, 뭐 아까 직원이라면서요. 동업자금, 사업자금한테 돈 빌려갔죠. 일단 명목 속이는 것 자체가 사기고요. 지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주임님이라고 불렀던 또 같이 있었던 그 여성도 보니까 돈을 많이 또 한 것 같고 이럴 때는 피해자분들 좀 모아보세요. 모아서 이거는 신고를 하면 일단 민사로 돈을 받고 못 받고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사람이 처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 제보자분께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저 낯짝으로 여자들 이용해 먹지 못하게 부탁드린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거 참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저 사기꾼의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는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이제 그 목적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실 때 뭐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낙지네요. 거의 20명 정도 된다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여성들을 저런 식으로 등을 쳐서 어떻게 보면 결혼 사기라든가 이런 수법은 절대 포기를 갖다가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저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제보자에 의하면 이 남성은 원래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지금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습범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 주셨고 실제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본인을 늘 93년, 94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이 이 여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등에 커다란 뭐 문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마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자관 추가적인 어떤 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